문화예술의 대전당이 될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영예 근향과 함께 개관식에 나와 개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. 4년 동안의 대역사 끝에 완공한 세종문화회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 세계 수준의 각종 시설을 갖추었으며 음악 연극 등 공연 예술뿐 아니라 영화 상영과 미술품 전시 그리고 국제 회의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강당에 설치한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 5대 파이프 오르간의 하나입니다. 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진필 휘호탑을 제막했습니다. 이날 개관 기념으로 시련과 영광이 점철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는 위대한 전진이 공연됐습니다.